서울에서 처음으로 하루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00명을 뛰어넘는 집단 감염으로 3차 대유행에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에서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중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만 106명. 23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스학원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강서구의 댄스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현재 이렇게 임시 폐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웠다는 점,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16명이 감염된 노원구는 청사가 임시 폐쇄됐고 홍대 세교에 관련해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서초구 사우나에서도 어제 이어 추가 확진자가 계속돼 누적 확진자는 5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고비라며 시민들에게 방역 조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도 운영을 중단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목욕탕 내 발안실 운영도 금지하고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에서 70명의 군인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젊은 연령이 공동생활을 하며 훈련을 통해 비말 전파가 이뤄져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